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경주박물관에 있는 거죠. 이 성덕대왕 신종은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으로 많이 익숙해진 종이죠. 이 성덕대왕 신종, 국보 29호, 엄청난 크기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섬세한 조각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그 종소리 둥 그 소리에 놀린다고 합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이요, 지금 그냥 봐서는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저는 가서 봤거든요, 정말 큽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이 몇 톤이냐면 18.9톤, 그러니까 약 20톤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무게가 20톤?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2톤 트럭이란 말 많이 하잖아. 1톤 트럭, 2톤 트럭. 그럼 그 2톤 트럭이 10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18.9톤이면 진짜 거대하고 무거운 거고, 크기는 3.75m. 그러니까 높이겠죠? 3.75m면은 거의 4m에 다다른다는. 정말 크다는 거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종 중에 가장 큰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사용된 구리의 양이 무려 12만 그늘이에요. 엄청난 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종을 재현하려고 했을 때 옛 기술과 여러 기술로 이 종을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거. 이 소리를 아마 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막 세라마이드 기술, 뭐 첨단 기술을 하더라도 이 똑같은 소리를 구현하지 못할 뿐더러 옛날 스타일로 주조를 했을 때 지금 재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과학적인 대단한 종이라고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 극찬한 내용 중에서 이 성덕대왕 신종은 이 종 하나만으로 박물관을 세우고도 남는다고 독일 고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주조기술, 이 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 종의 소리, 뭐 종에 대한 모든 그런 설명을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하고, 이 종 하나만으로도 진짜 하나의 박물관이다, 대단한 문화재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미술사학자 유용준 씨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리다. 제가 여기 경주박물관에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이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이렇게 녹음한 조그만 종 미니어처를 되게 많이 사가는 걸 봤거든요. 종소리가 정말 좋아요. 둥. 이따가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덕대왕 신종은요, 심지어 1300여년의 세월을 견디고도 끄떡없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지금은 종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쳐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 종의 보존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종을 치지 않고 녹음된 종만 소리를 계속 이 근처에 오면은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덕대왕 신종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설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종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의 그 기술력으로 이 종을, 이 어마어마한 이 종을 거푸집을 만들어서 쇳물을 붓고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또 냉각을 하고 이게 균열이 생겨요. 또 굳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면 금이 가버리면 종이 소리가 찡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종의 이런 영롱한 소리를 내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지나가던 어떠한 스님 한 분이 이 종에다가 어린아이를, 이 쇳물에 어린아이를 부어야지만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를 이 끓는 이 구린물에다가 넣었더니 그제서야 종이 완성됐다는 그런 에밀레종 설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 너무 무섭죠. 이 끊는 쇳물에다 어린아이를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화야? 아무튼 그런 무서운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면 그 종에 약간 울린 여운의 잉잉잉 그 울리는 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이런 식으로, 에미? 에미가 엄마란 뜻이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탓이야. 에미 때문이야. 에미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에밀레, 이런 식으로 들린다 해서 에밀레종이라는
좀 슬프면서도 좀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러한 설화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화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30년 동안이나 종이 완성이 안 돼요. 뭔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종이 완성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니까, 고대 통일신라시기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이 안에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에는 이미 인신공양이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자, 인신공양 설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을 만드는 이런 끓고 있는 구린물에 아이를 안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죠. 통일신라의 풍습 인신공양에 관련된 것이 기사에도 나왔고, 2000년도에 경주 월성 부근에서 10m 정도의 우물이 나왔는데요. 그 우물 안에는 어린아이 뼈와 함께 동물의 각종 동물의 뼈, 그런 복숭아, 약간 귀신을 물리치는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주 월성에서는 1500년에 묻힌 것으로 생긴 그 인골들이 결박이나 저항의 흥전 없이 그대로 두 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무덤에, 이 무덤 위에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 인골들이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일명 인주설화라고 해가지고, 그 제방이나 성벽을 튼튼하게 쌓을 때, 그것에 사람을 기둥으로 삼는다든지, 그 아래에다가 사람을 묻은 뒤 기둥을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설화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그런 인신공양의 그러한 풍습, 그런 것들이 존재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설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뮬레종 소리를 들어보면, 와, 뭔가 감동을 주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울림이 있거든요, 그 종소리에. 그리고 그 종을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설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꾸며낸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종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러시아에도 엄청난 큰 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이러한 거대한 종이 있는데요. 지금 종이 깨져 있죠. 이 종은 무려 얼마나 큰 거냐면 200톤이래요. 우리는 이제 약 20톤인데 얜 200톤이야. 그러면 이제 뭐 10배인데 이제 만들다가 결국은 깨졌어요. 그냥 이 깨진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도 역시 깨진 채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을 크게 옛날에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치만 이렇게 깨진 것 자체도 문화재로 있을 정도로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뮬레종은 1200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영롱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뮬레종의 소리는 이게 둥 이렇게 울릴 때 뭔가 마음으로 듣는 소리라고 해서 에뮬레종 소리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봐야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가 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 종 소리를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 사가는 이유가 이 종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된다. 그리고 수면용으로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이 편안해지고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둥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림이 바로 맥놀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주파수의 진동이 있는 그 파동이 간섭을 일으켜서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진동이 생기면서 두 개의 진동이 이렇게 섞여서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이 맥놀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놀이가 사람 심장 뛰는 그 둥, 우리가 심장이 둥, 쿵, 쿵 하고 그 뛰는 2.7초 정도의 그 심장 박동의 그러한 간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소리의 그런 울림이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수호흡하는 그러한 간격과도 비슷하고요.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어린아이를 넣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도대체 왜 넣었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럼 사람 몸 성분에 이렇게 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이 에뮬레 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넣지 않았을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 청동을 주조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한다면 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인, 피, 그쵸? 원소 이후로. 그래서 이 인이라는 성분이 이 청동불상이나 쇄부치료된 그런 문화재 중 성분에 인 성분이 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은 넣지 않았지만 동물의 뼈를 그 안에다가 인 성분을 넣어가지고 더 청동이 잘 붙게, 이렇게 불상이라던가 쇄부치라던가 이런 거에 인을 넣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린애를 넣었다라는 그런 설이 사람을 넣었다라는 게그 인이라는 성분이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약 40년 이상 그때쯤에는 여기에 인이라는 성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국가에서. 그렇지만 1998년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는 그거를 정말 정밀하게 극미량 원소 분석기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인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끓는 이 구리가 액체로 돼서 끓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신공약을 했을 때 그것이 위로 떠올랐을 것이고 불순물을 만약에 제거했다면 인 성분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던 설화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현대과학 기술로 이 에뮬레종 특유의 종소리는 재현 불가능하고 이 에뮬레종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 이런 에뮬레종 설화가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왜 생겨났을까? 에뮬레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것이 나왔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대왕이 죽은 뒤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덕왕이 엄청나게 전성기였거든요. 통일신라 전성기. 근데 성동왕이 죽고 나서 나라에 흉흉한 일들이 많았어요. 전염병도 돌고 막 기근이 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의 아들 경덕왕이 성덕왕을 기리는 이 종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 사업으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완성하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종의 문화재를 보고 뭔가 나라가 하나로 뭉치고 다시 좀 이렇게 잘 살아보자는 뭐 그런 의미죠. 성덕왕을 기리는 종, 성덕대왕 신종. 그치만 경덕왕 때 이것을 채 만들지 못하고 경덕왕이 눈을 감고 그의 아들에게 이것을 꼭 완성하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아들이 바로 혜공왕이죠. 근데 혜공왕은 어린 8살에 즉위를 하고 혜공왕의 엄마가 아주 좀 날라리였어요. 만월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그의 만월 부인의 오빠인 김홍이 만월 부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혜공왕은 어린 나이 8살 때부터 뭔가 이런 권력의 허수아비가 되다 보니까 여장을 하고 약간 남색을 밝히고 최초의 동성연애자로 유명하죠, 혜공왕이. 그렇지만 혜공왕은 어차피 자기는 정치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종 만드는 데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34년간 이어진 종 만들기의 마침표를 혜공왕이 찍게 되고 혜공왕 때이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이 돼요. 이종 만드는데 3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고 희생이 됐고 정말 과로사도 아마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력과 그 희생이 여기 안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희생 때문에 이런 에뮬레종 인신공양 설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혜공왕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그런 안타까움, 어미를 원망하는 해공황의 울부짖음, 이런 것이 또 에밀레 종설화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해공황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해공황이 엄청나게 여기에 매달려서 종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이 종이 너무나 우수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면 해공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받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에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해공황이 만든 이 종을 어떻게든 흠집을 만들려는 그런 설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린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어린아이를 정말 인신공양으로 썼을까요?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인이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인이라는 성분을 이 안에다 넣기 위해서 사람을 넣었다면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넣어야지만 이 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더 잔인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에밀레 종에 들어간 뭐랄까 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경주에 가게 되시면 꼭이 경주박물관에 가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